가평 슬로우파크 멍비치입니다. 지금은 많이 물이 빠져가지고 그나마 지금 별로 없는데 이쪽에는 강물이 범람해가지고 피해가 엄청나네요. 청평 슬로우파크 유연지네요. 이게 이름이. 아무래도 물 빠지기 전까지는 여기까지 다 물이 찼던 것 같아요. 흙들이 다 차 있고 유연진의 가재도구는 방갈로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전봇대도 기울어져 있고 그래도 여기는 물살이 안쪽 편이고 저 바깥으로 물이 치고 가는 건데 야 안쪽까지 이렇게 물이 차가지고 피해를 입은 거 보니까 물이 여기 위에까지 차가지고 엄청나게 범람했던 것 같습니다. 오타도 떠내려오고 엄청나네요, 엄청나. 지금 봤을 때 수위가 한 2m는 빠진 것 같아요. 저기 보니까 버스도 한 대 빠져 있네요. 이거 주민 말로는 아까 저 끝에 주차되어 있었다는데 이번 폭우로 한 150m 정도 이렇게 떠내려온 것 같습니다.